오늘 말씀도 똑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이유가 돼서 육체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자녀이냐? 예수님의 보배피로 정말 나를 낳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얘기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게 함으로써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에요. 육을 따라 살던 우리가,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내려놓고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정욕의 사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그 빛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 뜻을 알아야지만 그 뜻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것을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여야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의 눈으로 가진 사람은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육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말은 육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받은 은혜와 사랑 속에 너희는 거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거기서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하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도 세 가지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은 다 그냥 시험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시험에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테스트. 그걸 이제 영어로 3T라 그러죠. 테스트. 두 번째 있는 것이 트라이얼. 세 번째 있는 것이 템테이션입니다. 그 첫 번째 테스트라고 한다면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그것이 주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광야의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저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낮추시고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거기서 낮춘다라는 얘기는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저들을 낮추시고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게 교만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임의로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그리고 열심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냥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광야를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한 이유의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 무슨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가? 온전히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가를 믿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있는 말씀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요. 떡이 있어야 살아요. 양식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음식 없으면 죽어요.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공급되어야지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마음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광야에다 넣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넣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을 일굴 수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음식을 찾아낼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는 육체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광야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이 없어서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어요. 강박해졌어요. 시편 78편 16절로부터 계속해서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자, 이들이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범죄한 할 때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물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고 음식이 없어서 마음이 고통하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육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들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주님은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 18절에는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말했을 뿐이고 먹고 싶었기 때문에 불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탐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정말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애굽 사람과 구별된 이스라엘을. 그래서 애굽에 내린 그 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끔 지켜주셨고 그들이 아무리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끌어서 들어가게 할 때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믿기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랴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19절 말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랴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랴 그랬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2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으면서 모두가 원하지 않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모두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배웠으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이 땅에서 당연히 부요하게 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요함을 얻지 않았냐? 얻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자기네들이 심지도 아니한 것을 먹게 되었고 자기네들이 노력하지 아니하고도 그 땅을 얻게끔 하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들에게 허락한 시간은 바로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되는 시간, 물이 없는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또 하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 트라이얼이에요. 이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재판을 받는다가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받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태직질하심이니라 하여 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티켓을 받으면 그 재판관 앞에 가서 트라이얼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네가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신다. 그런데 너에게 징계가 임할 때에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시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만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악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거룩해지고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뭐 의로워져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쫓아내질 않으셨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조금씩 그들이 땅을 정복하게 됐고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주님 뭐라 그랬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라. 만약에 다 내어 쫓지 않으면 그들이 네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육의 사람으로 살고 육의 욕심과 어떤 그 육체의 생각으로 살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주장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찔러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 곧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꾸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통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그분을 붙잡고 또 의지하도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징계로 채찍으로 역사되어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마귀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허락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들임을 그리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안에서 다시 한번 또 회복되어지고 또 힘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빈둥빈둥 누워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를 기다려라 이 말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면서 열심으로 주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안에서 육체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템테이션이에요. 그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내 안에 내 마음에 욕심이 죄의 욕심 또는 육체 욕심이 있으면 그거를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해서 나로 하여금 끌어내리고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고 또는 세상의 그 욕심을 따라서 쫓아 나아가게끔 합니다. 이것이 시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이 말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어떤 세 가지냐? 하나님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것들 안에 들지 않을 만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져서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깨끗함을 받아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사도는 말했는데 주님이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셨는데 이스라엘 시험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시험은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로 시험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귀가 그것을 하도록 이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죄의 사람들은 마귀가 얼마든지 틈 타고 그 어둠은 얼마든지 그들이 지배를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허락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우리에게 어떠한 나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내 안에서 내 땅에서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귀가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가 허락되어지도록 허락하시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결단코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들이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일매일 양식을 주의 말씀을 먹고 양식으로 무장되어져서 전신갑주 입은 그런 심령이 되어져서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냐고 영적인 눈을 보고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를 알고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마귀가 악이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런 것이 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히브리 말의 단어의 뜻은 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형제 보고 아유 나빠 악하다 너 잘못됐어 라고 해도 살인하는 죄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악은 하나님의 선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만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에게서부터 나를 구하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자에게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의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러한 모든 하늘의 악한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아니면은 시험이 오고 그 악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부터 그 나라, 빛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서부터 그 빛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원히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염려, 내게 찾아오는 근심, 내게 찾아오는 걱정, 이러한 것들 내가 참으로 이렇게 그것에 쌓여 있으면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왜? 어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거기에는 빛이 찾아오고 천국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죠. 근데 그것이 결코 내게 유익하지 않게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이 주기도문 9절에서부터 13절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너를 이끌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도록 또한 너희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너를 이끌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정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를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